또한 심근경색을 방지하려면 기상 직후의 행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은 정말 큰일이죠. 이거는 뭐 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거니까요.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상 직후 행동을 조사했더니 중요합니다. 약 50%가 눈 뜬 지 1분 이내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했답니다. 적어도 체내 기관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수면 전후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면 미네랄 등 기타 성분의 함량이 낮은 물을 마실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수를 마시면 신장과 혈관계, 림프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신장이 많은 양의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겁니다. 10년 젊어지는 수면법, 잠자는 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데요. 오늘 이 책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책을 쓰신 아오키 아키라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몇 년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이렇게 족발을 내밀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잘생기셨네요. 발도 이쁩니다. 이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건강을 위한 그의 노력은 쪼잔할 정도로 대단하다. 아무리 작은 쓰레기라도 바로바로 버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현관에서 20m 떨어진 쓰레기장까지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m를 갔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일부러 작은 봉투에 나눠버리기도 하고요. 텔레비전도 리모컨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초인종을 누르면 모니터에서 확인하지 않고 직접 현관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지난 6년간 이렇게 걸어서 하루 1만 보씩을 꼭꼭 채웠다고 하네요. 꼭 밖에 나가서 1만 보 채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네, 일부러 쓰레기 자주 버리고 또 멀리 있는 데 가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시네요. 또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늘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만보기는 게임기와 연결해 놓았다고 합니다. 일본분들도 게임도 좋아하시니까 하루 걸은 양만큼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이 해놨다네요. 그래서 적게 걸으면 조금밖에 놀지 못하기 때문에 걷기와 놀이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또 손목에 찬 나이키 건강밴드로 하루 활동량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 얘기가 재밌습니다. 첨단 도시에서도 원시인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건강법은 간단합니다. 불편하게 살수록 건강해진다.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죠.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오늘도 녹화 끝나고 불편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 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운동 좀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운동할 시간이 없고 지금 이 얘기 들으실 때도 되게 앉아서 듣거나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은 일어나고 이 운동 하시면 됩니다. 무슨 운동이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성 교수님 까치 발들기 운동 있죠. 이거 정말 너무 좋습니다. 뒤꿈치 들기를 안 하면 너무도 억울한 네 가지 이유. 벌써 655만 조회수입니다. 허리에 좋은 뒤꿈치 들기 운동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정성근 교수님입니다. 정성근 교수님 유튜브에서 정성근 TV니까요. 여기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간단합니다. 딴 건 없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뒤꿈치 들기, 까치발 들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혈관입니다. 혈관은 동맥이 있고요. 정맥이 있고요. 모세혈관 있죠. 근데 동맥하고 모세혈관에는 없는 정맥에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판막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볼게요. 이 판막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혈관 내부에 이렇게 판막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피가 이제 흘러가는 혈류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세요. 피가 가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 판막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맥에도 없고 모세혈관에도 없고 정맥에만 오직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동맥은 혈관에서 강하게 펌퍼질을 하는 그 힘이 남아 돌아서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정맥은 우리가 이제 외우고 계시죠? 우리 혈관을 다 연결하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다고 하죠. 그만큼 긴데 이제 힘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혈류가 힘이 없어지니까 이 판막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역류를 방지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정맥, 이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병드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선하려면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종아리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책들도 많고 또 여기 정성근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뒤꿈치 들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종아리 근육 키우는 게 아니고요. 제2의 심장이니까 이 정맥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판막이 있는 이유도 다 있으니까 그러려면 정맥에서 혈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더라도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까치발 들기 운동, 뒤꿈치 들기 운동 지금 해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지금 서 계신 분들 혹은 앉아 계신 분들, 누워 계신 분들,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자, 일어나 갖고 까치발 들기 하나 둘, 하나 둘 해보십시오.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의자에서도 하실 수 있죠. 건강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죠. 저도 이거 하는 소리가 좀 살살 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또 밖에서 맨발 걷기 하시다가도 잠깐 멈춰 쉬셔서 뒤꿈치 들기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핵심 내용부터 볼까요? 항노화 전문의가 알려주는 10년 젊어지기 위한 수면의 비밀. 내 몸을 살리는 수면 골든타임은 따로 있다. 수면 부족이 고혈압, 고혈당을 부른다. 노화와 암을 억제하는 수면 호르몬을 잡아라. 잠이 모자라면 비만 유전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식이 유전자를 바로잡으면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 뇌 이완법으로 불면의 원인을 없앤다. 또 취침 전 물 한 컵 습관이 병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밑에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이분은 침실의 온도, 습도, 조도가 좋은 수면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클이란 리듬에 맞춰 생활하면 밤에 숙면할 수 있다. 서클이란 리듬,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있지만은 제가 따로 뽑아놨거든요. 서클이란 리듬은 하루를 주기로 나타내는 생명체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행동학적 흐름을 의미하는 일주기 리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이 뭐냐면 빛, 어둠, 기온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또 환경에 맞게 동기화된다는 거죠. 이게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 현상은 이게 수면이라든가 섭식, 체온 변화, 그리고 호르몬 분비, 물질 대사 여러 방면으로 다 작용을 하게 되죠. 측정 방법으로는 멜라토닌 분비라든가 심부 온도, 심부 체온, 코르티솔의 혈장 수준 같은 거, 헤미큐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요. 우리가 심부 온도 같은 경우는 내부 장기의 체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커리안 리듬이 중요한 게 서커리안 리듬을 교란하면 암과 대사질환 발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커리안 리듬 이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수면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질 좋은 수면, 즉 숙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체내시계와 서커리안 리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을 비롯한 대다수 생물의 내부에는 일종의 시계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체내시계라고 하죠. 이 체내시계에 따른 하루의 생체 리듬을 일컬어 서커리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고적부터 리듬에 따라서 살아왔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을 먹고 활동하다가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면 되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서커리안 리듬이죠. 이 서커리안 리듬을 주관하는 체내시계를 발동하는 것이 바로 시계 유전자라는 겁니다. 체내시계는 우리 몸을 시간대별로 활동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낮에는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밤에까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밤에는 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졸음이 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과 체온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즉 서커디안 리듬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게 되면 일에 집중할 수 없거나 신경이 흥분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 사실 건강에 매우 안 좋죠. 그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일어나고 또 수명도 좀 짧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체내시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생활 리듬에 자연 리듬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내시계는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체내시계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예,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체내시계는 24시간보다는 1시간 정도 길게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오차가 햇빛을 받음으로써 매일 수정이 된대요. 이것도 저도 이 책을 알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때문에 야근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면 체내시계가 오작동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전립선 암 등이 발병하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는고 합니다. 다음 챕터 한번 훑어볼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취침 전 물 한 컵. 네, 이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야뇨증 있으신 분들은 안 되겠죠. 네, 야뇨증 있으신 분들에는 해당 안 되는 얘기니까요. 이건 야뇨증 있으신 분들은 취침하기 두세 시간 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죠. 일단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분 아닌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컵도 좋죠. 볼까요?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예부터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을 보수라고 했다. 예, 보물이란 얘기네요. 보물 같은 물이란 얘기죠. 취침 전에 수분 보충을 중요하게 여겼다. 수면 중에는 땀이 많이 흐르죠. 그리고 혈액 농도가 진해지는데 혈액이 걸쭉해지면 당연히 혈류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뇌경색 등 여러 심각한 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내 생화학 반응도 좀 둔화된다고 합니다. 수면 중 대사가 저하되면 피부가 원활히 재생되지 못하고 지방도 잘 연소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효과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 마시는 물은 미네랄 함량이 적은 순수한 물이 좋다고 합니다. 아, 이거 왜 그럴까요?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 물을 마시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양만 잘 조절하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인의 방광 용적이 보통 400에서 500cc 정도 된답니다. 그죠? 근데 250에서 300cc 정도만큼은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면 괜찮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뇨작용을 하는 차나 커피 등은 마시면 안 되죠. 특히 커피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2시간이니까 보통 낮에 12시 혹은 1시 정도까지 전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안 먹는 게 좋죠. 12시간이나 쭉 오면서 반감기가 되기 때문에 저녁에 수면을 방해하죠.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에 또 드시면은 심장도 조금 빨리 뛰고 그래서 안 좋다고 하니까요. 커피 같은 거 차나 이런 거는 아침에 드셔야 되겠죠. 또 차 커피 같은 거에 카페인 작용은 일어나서 바로 드시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이제 바뀌겠죠. 멜라토닌이 적어지고 세로토닌 나오면서 생체 호르몬이 변화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나 커피 등으로 인해서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버리면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신체 리듬이 아 내가 호르몬 분비를 좀 조절 안 하더라도 얘가 커피를 마셔가지고 카페인을 또 흡수시켜서 일깨워주는구나. 이건 호르몬 적게 분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차, 카페인 있는 커피, 차 등은 바로 마시지 마시고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있다가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또 자기 전에는 피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빈뇨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신장이나 순환기계의 질환,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 같은 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건강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또한 심근경색을 방지하려면 기상 직후의 행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은 정말 큰일이죠. 이거는 뭐 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거니까요.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상 직후 행동을 조사했더니 중요합니다. 약 50%가 1분 이내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했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근경색 등을 방지하려면 기상 직후의 행동도 중요하다. 급성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들의 행동을 기상 직후 행동을 조사해봤더니 약 50%가 눈뜬 지 1분 이내 바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교감신경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 관상동맥 속의 노폐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근경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년 이상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면 눈을 뜬 후 잠시 그대로 누워있다가 가볍게 기지개를 편 후에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실행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다음 챕터로는 젊어지는 수면을 위한 하루 시간표 한번 볼까요? 아침에는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난다. 늦어도 7시 전에 일어나고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젖혀갖고 아침 햇살을 쐬므로써 체내 시기에다가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물 한 컵. 물 한 컵인데 여기서는 이분은 미네랄 함량이 적은 순수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소금물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순수한 물을 드시라고 강조를 하시네요. 기상 후 한두 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좋죠. 그 다음에 낮에는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세요. 제 채널은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요. 뭐 일은 안 하시더라도 공원에다가 걸으시고 맨발 걷기 하시고 하시면서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점심을 먹고요. 15분가량의 짧은 낮잠을 잔다. 너무 많이 자면 안 되고 15분가량의 짧은 낮잠은 100세의 가장 중요한 팁이죠. 중요하거나 복잡한 일은 되도록 오후 3시 이전에 끝낸다. 네, 3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쉬는 모드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술을 마시려면 취침 2시간 전에 적당량만 마신다. 조명을 은은하게 유지한다.
TV와 컴퓨터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모두 끈다. 이거 정말. 그리고 TV 뭘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모두 끄는 게 좋습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에 느긋하게 입욕한다. 커피나 차등 카페인 음료는 뭐 마시지 않죠. 당연한 거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는 물 한 컵을 마신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취침한다. 국룰이죠. 저녁이 깨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도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챕터로 체내 시계를 조정하려면 아침 햇살을 며칠 쬐자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젊어지는 수면의 요령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다. 먼저 기상할 때를 살펴보자. 시교차 상액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림 한번 볼까요? 시교차 상액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크게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요걸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여기 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볼까요? 다시. 이 시교차 상액이 시상하부의 한 핵으로 시신경이 교차하는 바로 윗부분에 위치하는데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비치면 이 시교차 상액이 시계 유전자가 초기화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숙면을 원한다면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쬐자라고 합니다. 기상시간은 이른 아침일수록 좋고요. 늦어도 7시 이전에는 일어나도록 한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젖혀서 아침 햇살을 충분히 쬐는 것도 잊지 말고요. 아침 햇살을 딱 쬐자마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중지되겠죠. 그 다음에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 정신이 바짝바짝 들죠.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려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잠에서 깨려면 한 2500럭스 이상 정도의 햇빛이 필요한데요. 비가 오는 날에도 창가의 밝기는 5000럭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약간의 탈수가 생기므로 일어나자마자 다 하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네랄이 많은 물 말고 생수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어느 정도 차가운 물이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반대입니다. 네. 우리가 그 좀 미지근한 물 혹은 좀 따뜻한 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관점 차이겠죠. 위장이 자극되면 자율신경의 전환이 원활해져서 잠에서 가뿐하게 깨어날 수 있다. 요즘 변비 해소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물은 미네랄이 많은 만큼 그것을 처리, 흡수하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체내 기관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수면 전후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면 미네랄 등 기타 성분의 함량이 낮은 물을 마실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수를 마시면 신장과 혈관계, 림프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신장이 많은 양의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서 수분 대사도 개선되고 몸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머물지 않게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몸이 또 잘 붙는 체질이라면 그런 분들 많죠. 그 차이를 금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와 차도 몸에 부담을 주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것은 피하자고 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10년 젊어지는 수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